사람 중엔 여포, 말 중엔 적토마라는데 넌 당나귀 중에 풋서가구나. 가자! 사도를 익혔으나 정의를 행했죠. 이치에 맞게 대우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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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도 조사에서 밝고 총명하고 쾌활하고 똑똑한 위무선 역할을 맡은 성우 심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도조사에서 그 위무선을 항상 바라보는 역할, 난망기 역을 맡은 성우 류승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캐스팅 되고 나서 누가 같이 캐스팅이 됐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서 빨리 막 배우표를 그렇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다 좋아하는 동료들이고 선배들이고 해서 아 이거 되게 재밌게 작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비하를 것까지는 없고요. 연락 받았을 때 그 전부터 마도조사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했는데 배역이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큰 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미리 보면서 준비하고 약간 참 설렜던 기억이 있네요. 뭐 딱히 과거랑 현재 그 시점에 따라서 구분 짓기보다는 얘가 또 씬마다 장면마다 나타내는 매력들이 굉장히 여러 빛깔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 장면 장면 순간순간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살짝 그 난망기 같은 캐릭터도 어릴 때는 좀 눈이 약간 또랑또랑한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뭔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위무선 때문에 좀 그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그 느낌 정도만 조금 들려고 현재는 그게 좀 되게 차분한 것 같은데 마음이 정진이 돼서 과거에는 그게 좀 벗어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리 아닐까. 이 다리 모양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딱 정의할 수 없는 근데 뭔가 늘 같이 있고 뭔가 나를 비춰주지만 뭔가 은은하게 이런 그럴듯한데 난망기에게 위무선이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내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중국 애니메이션을 사실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네, 맞아요. 와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시리즈인데 거의 극장판 수준의 퀄리티가 맞아요. 배경이나 채색이나 연출 같은 게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작화 붕괴 같은 거 없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기술력이나 하여튼 되게 작품의 질이 높다는 걸 느끼고 평소에 우리가 다른 작품을 하면서 느껴보지 않았던 여러 다른 문화 그런 특성을 오랜만에 느껴봐서 되게 뭔가 추억이 되살아나는 느낌? 옛날 중국 영화를 보는 느낌? 그것도 좋고 보통 저희가 이제 많이 더빙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그렇죠. 미국이나 쪽 일본. 이제 영어나 일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작품 더빙하게 되는데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신선하고 저희가 연기하기에도 뭔가 환기가 되는 작품인 재밌었어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정말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원작을 애니메이션화해서 또 이렇게 한국어 더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게 일단은 너무 영광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거기에 또 저희가 한국어로 듣는 재미까지 보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더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팬층이 있는 작품에 들어올 때는 항상 부담이 커요. 왜냐면은 너무 원작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최소한 그만큼은 저희가 살려놔야 좀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원작에 관해서 많이 찾아보고 다 보고 들어왔는데도 다른 때보다 긴장이 되네요. 되게 작품을 임하는 데 있어서 부디 그래도 최선 다해서 녹음했으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께서도 재밌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선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 속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안녕.